스트레스 풀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누워있는 이곳은요, 바로 도산 파크. 도산 파크.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요, 정말 먼 곳에서 왔습니다. 6,882마일을 날라서 14시간까지 걸려서 여기까지 오신 기부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과연 어디에 있을지, 어디에 계신지 제가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아, 어디 가실지. 자, 기부자님 한번 만나러 가볼까? 기부자님! 어디 계세요? 기부자님! 나무야, 너는 기부자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시니? 똑똑똑! 아, 모른다고? 어디 계세요? 잠깐만, 저기 날라온 분이 확실하다면 저분이 지금 기부자님 맞는 것 같은데요. 저기 혹시 기부자님이신가요? 6,882마일을 날라온 기부자님 맞으신가요? 저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빨리 쫓아가 보겠습니다. 기부자님! 기부자님! 빨리 쫓아가 보겠습니다. 기부자님! 기부자님! 날라오신 분 기부자님 맞죠? 에이스만 그만! 혹시 오늘 맛집 기부자님? 반갑습니다, 세영씨. 자, 오늘 기부자 김훈이 셰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온 한식 요리사 김훈이입니다. 요리에 대해서 이만큼 안다고 그거는 나쁜 습관입니다. Where's your pride? 용서가 안 돼요. 시청자분들께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훈이 셰프님은요, 국내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따뜻한 카리스마를 보여줬던 심사위원이시고요, 그 땅값 비싸다는 뉴욕에서 레스토랑을 무려 두 곳 이거 다 이게 귀신 컸대. 그냥 식당이냐? 아닙니다. 한국 최초 미슐랭 스타 셰프. 예, 2010년, 2013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레스토랑에 들었고요. 맞나요? 맞아요. 2013년 한식 세계화 홍보 대사를 하고 있고요. 뉴욕이 극찬하고 뉴욕커들이 사랑하는 김훈이 셰프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걸으면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봐도 될까요? 네. 예. 네, 제가 요리사가 되기 전에 네. 의대를 다니다가 예, 예. 그만두고 예. 요리사가 됐거든요. 예. 야, 집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어머니랑 1년 동안 대화도 없었고요. 예, 예, 예. 근데, 그 1년 동안 휴학할 때, 예.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요리를 좀 배웠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 요리 학교에 다니다가 거기 다니면서 식당 인턴까지 하면서 이제 요리에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병원에서도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데 식당에서도 똑같이 16시간 일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식당에서 할 때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아니 뉴욕 한복판에서 야 거기다가 야 한식을 딱 해야겠다 이런 거는 제가 프랑스 요리를 전공해서 프랑스 식당에서 많이 일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또 일식을 공부하고 일식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프랑스 요리사들, 일본 요리사들을 보고 부러운 게 있었어요. 어떤 게 부러웠는데요? 그분들은 자기 나라 요리를 할 때 자기 문화를 대표하는 생각으로 요리를 하는데 애국심? 네, 네. 그게 저는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요리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한식당을 차렸습니다. 오늘 그 맛장에 기부해 줄 음식점은 혹시 어딘가요? 이제 뉴욕에서 있을 때도 예. 겨울 되면 네. 생각하는 겨울에 생각되는? 네. 오. 그리고 이제 술을 조금 마셨을 때 다음날 예. 꼭 생각하는 잠깐만, 술을 먹었을 때 생각하는 거, 그 겨울에 생각나는 거 뭔가 따뜻하고 뭔가 국물 종류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안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또 이 식당은요, 제가 예. 외국 친구들이 네. 조금 이제 데려가면은
불편할 면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이 식당을 다 좋아하고 그분들도 술을 마셨을 때 예. 다음 날 이 식당 생각한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아 진짜 이 식당 때문에 예. 그 동네 호텔을 잡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기부자님의 비밀 맛집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근처인 거죠? 네, 바로 여기 근처입니다. 아직 안 보이죠? 순대국집. 네. 순대국집. 한 6년 된 것 같아요. 6년? 네. 처음에는 어떻게 왔어요? 친구가 데리고 왔죠. 친구가 네, 친구가 있다, 친구가 소대로. 그 전날 술 좀 마시고 네. 그 다음 날 해장하러 가자. 네. 근데 순대국을 원래 좋아하셨었어요? 조금 그 향이 있잖아요. 그 비린 그 예, 비린 향 나잖아요. 네, 예, 예. 그것 때문에 다대기를 보통 먼저부터 집어넣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네. 여기만 절대 다대기를 안 넣고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드시면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셰프님은 여기 오시면 어떤 걸 드시는 거예요? 저는 먼저 머리고기를 시켜요. 고기 먼저? 머리고기. 그 다음에 순댓국? 그 다음에 순댓국. That's all right. Yes. 네, 네. 네, 식잖아요, 고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 그렇죠. 고기 먼저 일단 달래주고 네, 그 다음에 예. 국 마무리. 네. 그렇게 하는 거가 제일 좋죠. 네. 자, 그럼 주문을 할까요? 네. 네. 사장님, 예. 저 머리고기 먼저 주시고요. 좀 이따 순댓국 두 개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육 시키면 여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만 이렇게 지금? 아니, 원래요. 원래 지금 이렇게? 예, 저희가 비계나 이런 거 다 떼어버리고 아~ 예, 드실 것만. 해서 드려요. 해서 드려요. 이영자 그 선배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은 맛집을 가서 밥을 먹을 때 제일 좋은 자리는 주방이랑 가까운 자리를 앉아라. 근데 여긴 다 가깝네, 여기는.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그 가까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중요하나? 뭐, 이렇게 온도 이런 거? 그쵸. 그 온도가 초밥 같은 경우에는 네. 5초도 큰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5초만 있어도? 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고기도, 온도가 따뜻해야지 식감도 네. 살아나고, 네. 이게 귀죠, 귀죠. 고요. 이게 볼살인 것 같고요. 볼살. 이건 귀 밑살. 귀 밑살. 네.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고기부터 먹어야 되나? 순대부터 먹어야 되나? 아. 고기부터. 오케이. 고기. 자, 그러면 살코기 많은 쪽부터. 네.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찍고. 네. 오바는 게 아니라 비린내 1도 없어요. 예. 네. 진짜 맛있다. 아주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누가 봐도 지금 방금 끓는 물에서 네. 빼낸 것 같은 맛이 깨끗하죠? 아 깨끗해요. 깔끔해. 소금이 진짜 돼지 맛을 처음에 소개시켜주는 이 새우젓은 그래도 조금 맛이 들어가잖아요. 새우 맛. 그래서 저는 소금 먼저 찍어 먹고 그 다음에 이 새우젓 찍어 먹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여기 좀 넣어서 믹스해서 싸서 예, 예. 세 번째는 이거를 해서 먹게 돼요. 쑥 정말 잘한다. 근데 이게 사실 외국 사람들은 네.
돼지 머리 고기다라 그러면 좀 약간 놀라잖아요. 처음 보고는 놀라죠. 근데 먹어본 다음에는 깨끗하고 그냥 고기 같고 그냥 고기보다 식감이 더 좋으니까 퍽퍽한 게 없고 그렇죠. 여기 비계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부드럽고 먹기 쉽고. 자 그럼 순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당면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죠 사장님? 네, 찹쌀 그다음에 야채. 아, 네. 자 먹어볼까요? 푹신푹신하잖아요. 이게 또 오래된 거면 이게 좀 마르면서 아, 좀 하드하다? 네,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베개 먹는 것처럼 푹신푹신. 쫄깃쫄깃하네요. 네. 쫄깃쫄깃 말고 쫄깃쫄깃. 진짜 좀 나왔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간은 소금으로 하세요? 새우젓으로 하세요? 저는요. 네. 한식을 먹을 때는 네. 골고루 많이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반찬. 네. 근데 여기 올 때는 이 한 그릇으로 네 가지 다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만 할 수 있어요. 네 가지 다른 맛을. 처음에는 예. 소금만 넣어요. 소금으로 간을 해요. 그 이유가 식재료가 싱싱하니까 네. 잡내가 전혀 안 나고 아, 그 식감도 아, 되게 부드럽고 다른 맛을 집어넣고 싶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 자체 맛을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게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밥도 안 넣어요. 밥도 안 넣고요? 예. 소금만? 예, 소금만 좀 넣고 아, 소주 땡겨. 아. 우리가 뭐 곰국, 곰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렁탕은 뽀얀 하얀 국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 뭐 나주곰탕 이런 것들은 투명한 국물이잖아요. 깔끔한 네, 맛. 요거는 네. 돼지고기에서 느낄 수 있는 나주곰탕 같은 맛인 거예요. 네. 깔끔한 맛. 두 번째. 밥을 이제 저는 조금 집어넣어요. 배가 좀 고프니까. 여기에 새우젓을 조금만 집어넣고 이제 밥이 들어가니까 예. 조금 더 싱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우젓을 조금 아~ 집어넣어도 아까 간이랑 아~ 비슷하게 예.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여기다 새우젓 넣으면 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밥을 넣는구나. 밥을 넣으니까.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아, 저 이거 좋아. 그 새우젓이 뜨거운 국물에 들어갔을 때 익혀지면서 하얘지잖아요. 아. 딱 이 맛이 미국에서 술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날 때 딱 이 맛을 생각하고 오케이. 저는 센트가 필요하잖아요. 청양고추를 좀 집어넣어요. 네, 청양고추를 넣은 다음에 한 3-4분 기다리면은 국물에서 그 청양 뜨뜻한 매운맛. 청양향 배우면서. 네. 저는 또 이렇게 먹다가 마지막 한 반 아니면 3분의 1 남았을 때 아, 나대기. 나대기를. 네, 제일 마지막에만요. 한 그릇 먹으면서 네 그릇 먹네요. 그렇죠. 그런 네. 야, 다르게 골고루 네. 먹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단계까지 하시니까 여기만 할 수 있어요. 네. 네.
아예 다른 국 먹는 것 같네요. 에. 처음부터 다대기를 넣으면 안 되는 게 진짜 육수 맛을 못 느끼게 해요. 다진 양념을 넣으면 좀 더 먹게 돼요. 배불어도 조금 더 먹게 돼요. 예. 계속 먹잖아요. 네. 바닥을 봐야 내가 일어나야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